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 제가 화장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강의 촬영은 평상시 강의를 할 때의 메이크업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VOD라던가 또는 녹화된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메이크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튜토리얼처럼 하나하나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완전한 쌩얼 상태예요. 제가 딱 처음에 했을 때 뭘 하냐면 일단 표면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표면을 좀 정리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얼굴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기 전에 정리를 다 해주고요. 로션을 발라줘야죠. 건조한 편이어서 이걸 많이 씁니다. 소량으로 발라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사실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 많이 발라줘요. 제가 이동도 많이 하고 또 촬영용 스튜디오에 가면 조명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화장할 때 어쨌든 뭐 예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커버도 중요하고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잡티 같은 거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눈썹 정리할 때 이 잔털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특히 남성분들도 눈썹 정리만 잘 해줘도 이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눈썹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여기를 다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여기도 위에 이렇게. 저 지금 제거해놓은 상태거든요, 좀 전에. 여기 눈썹 모양을 낼 때 이런 걸 제거를 잘 해줘야지 또 눈썹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촬영할 때도 눈썹을 잘 그려주셔야지 사람의 인상이 딱 선명해 보이지. 눈썹이 흐리멍텅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쪽집게, 날카로운 쪽집게도 뽑아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거 자주 쓰고 있고요. 근데 눈썹이 좀 길어지잖아요. 특히 남성 강사님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눈썹 정리나 이런 코털 정리하는 것들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게 되게 그 사람의 인상을 좀 좌우해요. 그래서 이런 눈썹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깎으면 비어져 있으니까 살짝 옆에서 보면서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살짝. 그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정리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스킨을 했다면 파운데이션 화장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프라이머는 피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화장을 좀 잘 먹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촬영을 할 때 이 프라이머를 꼭 쓰거든요. 그래야지 지속력도 좋아요, 메이크업이. 이런 코, 모공 쪽. 특히 이런 데를 더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가 좀 이렇게 잡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미리 프라이머로 해주면 좋아요. 이제 촬영할 때는 가장 신경 써주실 게 일단은 피부 표현 깔끔하게 해주는 거.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다음에 팩트를 바르는데요. 이 파운데이션은 두 개 섞어서 바릅니다.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메이크업 선생님들을 진짜 많이 만나는데 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단골인 메이크업 샵이 있어요. 홍대 오늘 메이크업이라고 거기 원장님께 늘 메이크업도 받고 저도 수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1대1로. 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고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요거 살짝 소량으로 발라주고 요 정도. 그다음에 좀 더 밝은 거. 아까 진한 거보다 좀 더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더 해서 면봉으로 얘를 섞어줘요. 그래야지 제 피부 표현에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피부 호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하나만 쓰기에는 뭔가 안 맞고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일단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 묻혀놓고 면봉에 묻은 거 아까우니까 제가 이거 올리브영산 퍼프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은 기초잖아요. 말 그대로 뜻이 이 기초를 잘 해줘야지 뭉치지 않게 그래야지 피부 표현도 매끈하게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이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바를 때 있잖아요. 너무 어두운 거 쓰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게 하면 사람이 약간 강시? 이 조명은 또 얼굴을 딱 이렇게 바로 정면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밝게 하면 얼굴만 동동 띄어서 좀 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피부 표현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쓸 때 이 목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굴은 되게 하얀데 목은 진해서 어색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보는 수강생들도 되게 어색하다라고 느낌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까지 파운데이션을 피부 호수에 맞게 해주시는 거. 나는 피부 호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화장품 사는 곳에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맞는 걸 하시면 좋아요. 파운데이션 다음에 컨실러를 발라줘요. 컨실러는 부분적으로 보이는 잡티들 있잖아요. 특히 뭐 여드름 자국이라던가 이런 진한 것들, 붉게 보이는 거를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실러 같은 걸로, 저는 주근깨랑 기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눈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컨실러를 발라주는데요. 이 컨실러는 펜슬 컨실러 추천드려요. 매트한 그런 것보다는 펜슬 컨실러로 포인트로 딱 잡기 좋은 그런 얇은 컨실러.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썹 산에 보면 이렇게 눈썹 뽑았던 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썹 깎았던 자국이 좀 있으면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촬영할 때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커버해줘야 돼요. 컨실러로. 이렇게 붉어져 있는 거를 잘 잡아주시는 게 촬영할 때 메이크업에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호수에 맞는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제가 피부의 마무리는 컨실러 위에다가 저는 이 팩트를 바릅니다. 이것도 메이크업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걸 추천해준 이유가 이 퍼프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발림이라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소량으로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초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까지 했기 때문에 또 두껍게 바르면 그게 이제 얼굴과 목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컨실러를 적당하게 커버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살, 아주 살살 발라주시면 좋아요. 특히 제가 이렇게 잡티가 있는 공간을 했기 때문에 컨실러로 이런 데를 잘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바쁠 때는 그냥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이것만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조명 앞에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요. 화장과 메이크업은 신경을 쓰는 만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마무리로는 파우더. 파우더를 발라줘야지 밀림이 없겠죠? 그리고 너무 번들번들거리면 딱 조명이 딱 비쳤을 때 이렇게 지금 번들거리는 게 보이면 또 그것만 보이잖아요. 저는 그냥 파우더용 브러쉬 큰 거 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목까지. 그래야지 번들거림이 좀 죽으면서 커버가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저는 눈썹을 해요. 눈썹 한 다음에 여기 섀도우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눈썹을 모양을 일단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눈썹을 잡으실 때도 이 내 눈매 기준으로 어디까지 빼시냐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배운 거로는 코와 이 끝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너무 짧으면 사람이 모질라 보이고 너무 길면은 더 이렇게 넙대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균형 잡힌 얼굴의 눈썹이 됩니다. 원래 더 조금 짧았는데 지금 문신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상태죠. 그쵸? 그렇지만 눈썹 문신을 해도 마무리는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눈썹을 그리실 때도 앞에서부터 그리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진해져 보여요. 그럼 눈썹 앞머리가 너무 진하면 되게 사람이 인상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부터 끝에를 먼저 그려줍니다. 문신을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 붉은색 이런 거 남지 않도록 문신을 좀 이렇게 잘하는 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눈썹 문신 하더라도 내가 좀 그릴 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눈썹 문신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맞는 그 눈썹을 사진을 딱 찍어 간 다음에 제 사진을 들고 가서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인 눈썹이 나오는데, 내 얼굴형에 맞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눈썹을 아셔야지 이 눈썹 문신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처지지 않게 너무 내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살짝 앞머리도 그려줍니다. 메이크업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눈썹을 그렇게 정교하게 신경 써서 그리세요. 그만큼 눈썹이 메이크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금 달라졌죠? 약간 선명해지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썹이 대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양옆에를 보면서 그리고 비어있진 않은지 중간에 이런 눈썹이 비어있으면 그게 또 촬영할 때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러니까 펜슬, 연필로 된 이거는 문구점에서 산 드로잉용 펜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빈 곳을 살짝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제 저는 머리 컬러가 약간 좀 갈색이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촬영 조명을 갖다 대면 얼굴이 더 밝아지면서 제 머리 색깔이 더 밝게 보여요. 갈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진하면 이게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눈썹과 머리 컬러가 가장 흡사한 색깔로 아이브로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눈썹과 내 머리 컬러가 잘 어울리게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이걸로 정리. 뭉침이 없도록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뭉침이 없도록 해주면 눈썹도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눈이에요. 아이섀도우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촬영을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너무 반짝이거나 펄이 들어간 거는 비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메이크업이 아이 메이크업을 좀 내가 화려하게 하고 반짝반짝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하실 때는 반짝이는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적당한 펄이 들어가고 또 음영을 넣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좀 더 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좀 약하게 한다거나 펄이 많이 들어간 걸 하게 되면 둥둥 떠 보인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음영을 주면서 선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넓적한 브러쉬 첫 번째로 약간 여기는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눈두덩이 약간 위쪽으로 음영 넣어주시듯이 중간 위까지 해주시면 돼요. 남은 걸로 살짝 여기 밑에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데일리도 많이 써요. 근데 촬영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가 1번이었다면 얘는 좀 덜 넓적한 브러쉬로 얘랑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 가운데 있죠? 얘 섞어서 좀 더 밑으로 약간 쌍꺼풀 라인까지 그리고 살짝 밑에도. 여성분들 중에 메이크업 할 때 여기 애교살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조명할 때도 여기만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애교살 메이크업은 여기서는 좀 죽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이 일반 속눈썹 있죠? 찝는 거 이걸로 마른 상태에서 여기서 말리거든요. 자, 이렇게 섀도우까지 발랐다면 이번에는 아이라이너.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빼주는 정도만 할 거예요. 너무 얇진 않지만 또 이렇게 살짝 두껍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정도만 빼줍니다. 이게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 펜슬이.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양쪽에도 똑같이. 일단 저는 여기서 살짝 아이섀도우 마무리를 좀 할게요. 마지막은 좀 더 납작하고 두꺼운 아이섀도우로 포인트 주기 좋은, 아까 그냥 쓰던 에스쁘아 제품 섀도우에서 얘랑 얘 섞어서 콕콕 찍어준 다음에 완전 쌍꺼풀 라인 쪽으로 이 아이라이너와 얘가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삼각존. 자,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속눈썹을 붙여주는 이유는요, 속눈썹을 붙여주는 것과 또 붙여주지 않는 것에 따라서 촬영할 때 되게 많이 달라요. 특히 조명이 있다 보니까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훨씬 더 눈매가 선명해 보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보다 좀 더 진하게 해주셔야지 촬영할 때의 모습이 평소의 메이크업처럼 보여집니다. 촬영 결과물이.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일반적인 딱 하나로 되어 있는 속눈썹은 오히려 붙이고 사용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 속눈썹이라고 해야 될까요? 샵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런 줄 속눈썹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런 걸 많이 쓴대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쉽더라고요. 분장몰이라는 메이크업 이렇게
도구 파는 사이트에서 이걸 샀고, 검정색 줄로 샀고요. 아주 얇아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두 칸씩 잘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잘랐는지. 여기 두 칸. 저는 여기가 좀 긴 편이라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자를 수 있지만 두 개씩 자른 이유는 더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워요. 괜찮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접착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같이 구매했어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짜면 본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시죠? 본드가 굳기 전에 속눈썹을 들고요. 살짝 여기 밑에만 이렇게 발라주는 거. 때문에 발랐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정교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밑에 것과 살짝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준다. 하나가 붙여졌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그 옆에다가 연결해주듯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 속눈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한 번에 붙이기가 좋은 거고 이거는 내 눈에 딱 맞게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과하지 않게. 또는 이런 줄 속눈썹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또 잘라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저는 약간 눈동자 살짝 모자르게까지 붙였거든요. 한 7개 정도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면 붙인 쪽과 안 붙인 쪽이 좀 눈이 선명해진 게 달라지죠. 양쪽에도 마저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속눈썹을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도 촬영용 스튜디오에서는 조명이 많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눈을 선명하고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과한 펄은 피해주시는 게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아이라이너를 했지만 한 번 더 이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위에다가 속눈썹 위에 혹시 지워진 게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스카라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과하지 않게 내 속눈썹과 붙인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화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쉐딩과 볼터치. 일단 볼 쉐딩이랑 이런 이마 라인 쉐딩은 이 두 개.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쉐딩용 브러쉬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를 비어있는 편이라 여기도 좀 많이 가려주고 그리고 여기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 코라인 쉐딩도 중요합니다. 촬영할 때는. 그래서 이 쉐딩 앞에 거 두 개 있죠? 좀 연한 걸로 섞어서 눈썹과 코라인이 연결되는 이 라인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시면 코가 더 선명해지고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를 살짝 해주시고 콧볼. 근데 너무 과하면 약간 에일리언 같이 되니까 과하지 않게 여기를 좀 선명하게 해주시면 사람이 더 선명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터치. 저는 이 볼터치용 브러쉬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 아이섀도우에서 여기 있죠. 이 제품을 발라서 톡톡톡톡 묻은 다음에 여러분 촬영할 때 있잖아요. 볼터치 너무 과하게 하면 그 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게 적당한 수준으로 볼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남자분들도 요새 촬영 많이 하잖아요. 남성 강사님들도 적당한 화장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 있게 볼터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는 따로 바르진 않아서 따로 추천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술인데요. 베이스로 일단 발라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은데 거기에 포인트로 이걸로 살짝 포인트만
자, 여기까지 제가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 스튜디오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참고하시라고 저의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조명 앞에서 촬영할 때랑 오프라인 강의할 때의 메이크업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좀 더 선명하고 내가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보다 진하게 하되 펄 이런 것들은 죽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쉐딩으로 윤곽을 좀 드러내주시는 메이크업도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그 영상 결과물이 평소에 내 모습처럼 보이네 라고 할 거예요. 왜냐? 조명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의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스타일링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